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주춤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까지 모두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하느님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뽐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를 감추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모두가 좋아하며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나한테 불리한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절친과 그냥 친구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공유하는 친구는 절친입니다. 예수님, 하느님과 나는 절친입니까? 나의 죄, 약함, 상처를 하느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 하느님과 절친이 될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